다음 소식입니다. 방류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수입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불안감을 조장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어민 지원을 얘기하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오염수 방류 첫날 민주당은 이른바 특별안전조치 4법의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하는 법안에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사실은 그 방사능 오염수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에서 그런 위험성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식탁으로 오지 못하도록. 태풍 해일 피해 같은 어업재해 방사능 피해를 추가해 지원하고 피해 기금 마련을 위해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비 분위기를 얼어붙게 해놓고 수산업을 보호하는 법을 발의하는 건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수산물은 오염수 방류로부터 안전한데도 방류가 이루어지면 우리 수산업은 망한다고 주문 외듯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사실상의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선 해수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결정은 뭐 불가피한 선택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저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 행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염수가 7개월 뒤 제주 앞바다에 도착할 거란 민주당 주장을 거론하며 내년 3월 직접 제주 앞 바닷물을 채취해 검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